사순절 39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.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.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기 세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에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. 아멘. 역전시키시는 하나님, 보상은커녕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한 요셉과 여인들을 보면서 참 제자에 대한 묵상해 봅니다. 예수님께 가까운 제자라고 자랑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. 교회와 신앙 일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일을 주어질 때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. 요셉과 여인들처럼 손해를 보면서도 굳은 일을 자처한 적이 없었음도 고백합니다. 우리도 요셉과 여인들이 지냈던 믿음을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,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